다음 참가자는 개운중학교 이지헌 학생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주제는 내 동생 지혁이는 다른 더하기 2에다입니다. 6월달에 아프게 안녕하세요. 저는 개운중학교 1학년 이지헌입니다. 부모님 다음으로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아껴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 답을 할 수 있겠지만 아마 형제나 자매가 있는 사람들이면 형, 누나, 동생이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동생은 형과 많은 것을 공유합니다. 유전자도 공유하고 즐거움과 기쁨, 슬픔도 함께 나누죠. 이렇듯 동생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가족입니다. 저에겐 저보다 4살 어린 남동생이 있습니다. 이름은 이지혁이고 나이는 10살입니다. 그러나 제 동생 지혁이는 다른 사람과는 다른 조금 특별한 동생입니다. 왜냐하면 지혁이는 자폐라는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폐는 자신만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 세상은 모든 것이 우리가 사는 곳과 다르고 시간도 느리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제 동생 지혁이는 시간이 지나도 어린아이처럼 박수치고 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자주 웁니다. 이런 아이들의 이야기란 무척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전 물론 지금도 동생을 100%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처음에는 조금도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내 동생은 왜 다른 사람과 틀리지? 쟤는 왜 저런 행동을 하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동생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전 알게 되었습니다. 지혁이는 틀린 게 아니라 조금 다르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전 저와 동생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입장 바꿔 생각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해보니 동생이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낼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배가 고프다든지 누가 약속을 어겼다든지 등등의 이유가 있었죠. 심지어 그 이유 중에는 누구라도 짜증을 낼 만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동생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전 부모님과 함께 전문가들이 집필한 관련된 책도 읽어보았고 복지관과 치료센터에서 하는 치료활동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동생과 마음을 나누고 소통하려면 관심과 애정이 중요하기에 전 바쁘더라도 하루 30분은 꼭 시간을 내서 동생과 놀아줍니다. 비행기를 태워주거나 놀이터에 데리고 나가거나 하는 등등의 방법으로 말이죠. 그 중에서도 숨바꼭질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특히 지혁이는 숨는 쪽을 좋아해 전 지혁이를 잘 찾아줍니다. 이 밖에도 학교 숙제를 도와주는 등 여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 지혁이를 보고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사람은 모두 느끼는 것이 다르고 가지고 있는 것이 다르기에 사람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말이죠. 전 이런 점을 가르쳐준 동생이 너무 사랑스럽고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질문하라고 말하실 거죠? 네. 자, 우리 이지영 군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칭찬을 해주고 싶은 것은 그 발음적인 측면에서 그 음가 하나하나의 발음이 가장 정확한 분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더 정확하기 위해서는 그 입모양을 아래 위로만 조금 더 벌리면 그 발음의 클래러티, 그 명료성이 더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입미 다 할 때 다 처리 아 발음이 어린 학생치고 굉장히 정확합니다. 원래 아나운서들 잘 못하는 발음인데 저는 잘하죠. 근데 그러나 농담입니다. 예, 근데 아무튼 굉장히 발음적인 점에 칭찬해주고 싶고 근데 이제 그 동생 지혁이랑 다름이잖아요, 그죠? 이야기 주제 자체가 다름 더하기 이해인데 그 다름의 어떤 갈등 지점이라든지 그게 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생 지혁이랑 뭐가 달랐고 그 달라서 어떤 갈등도 있었는지 그런 부분이 뭐가 있었죠? 예를 들면 보통 동생은 막 나이 차이가 막 10살이 넘어가거나 그러지 않으면 막 형하고 잘 놀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동생이 장애가 있어서 계속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니까 제가 계속 양보해야 되고 계속 저만 챙겨둬야 되고 이런 거에 스트레스를 받은 적도 많고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지현 학생한테 하나 물어볼게.
그 이해는 결국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결국 이해가 시작된다, 이 말을 내가 몸으로 체득하고 이해하는데 한 60년쯤 걸린 것 같은데 지금 중학생이 그 얘기를 해서 아, 요새 인터넷이 있어서 정보의 바다가 있어서 그걸 이해하나,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그 정보의 바다가 없는 데서 살았나 좀 굉장히 억울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정보가 있는 데 있어서 이 어려운 거를 정말 아주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해서 참 그 이재현 같은 학생이 있어서 우리나라의 미래가 굉장히 밝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다르다는 것과 틀리다는 것을 물론 그 동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상당히 이해의 속도가 빨랐던 것 같은데 그 지금은 그 동생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물론 지금도 아까 말했듯이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더 입장 바꿔 생각해 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조금씩 조금씩 더 많이 이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재현 학생이 훌륭한 학생으로 성장하는데 그 동생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현 학생이 동생에 대해서 얘기할 때 표정 보셨나요? 네, 동생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저는 표정에서도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 지현 학생, 아까 우는 듯한 제스처 할 때 왜 이렇게 귀여워요? 제가 반할 뻔했어요. 빨리 화제 전환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